유영만 황성진의 체인지. 자, 상창교도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메시지를 주실 겁니까? 네, 상상창조 원리 이제 10가지 중에 지난 시간에는 이제 관찰하라. 네. 이번에는 이제 질문하라야 돼요. 질문하라. 네. 우리 상창교도 지금 아직도 이게 이제 초창기라서 그 상창교도를 모르는 분들이 또 계세요. 상창교를 간단하게 언급해드리고 갈까요? 네. 상상력, 창의력을 이제 네. 연결하면 상창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교자를 종교 교자, 가르칠 교자를 쓰면 상창교가 되고 예. 교각할 때 다리 교자를 써도 상창교가 되잖아요. 원래 의도는 이제 상상력과 창의를 연결하는 다리. 네. 다리를 건설하다 보니까 이제 종교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상창교를.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상창교주님. 네. 제가 이제 첫 번째 신도이자 집사이자 권사이자. 뭐 아, 집사는 제가 아직 장모. 집을 안 샀기 때문에 집사고 난 뒤에. 장로를 하든지. 자, 상창교도가 10가지 메시지가 있었는데요. 궁금하시면 이 앞번을 앞번으로 이렇게 돌려 보시면 아마 이 컨텐츠가 어디인가는 네. 있겠죠. 자, 두 번째 개명이 질문하라입니다. 상창교도에게 우리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묻지 않으면 묻힌다. 이미 심장한 말씀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묻지를 않잖아요. 네. 질문을 하지 않고. 예.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하루에 5살 때는 65번 내외 질문을 한대요. 아, 그러네요. 애들 진짜 많이 묻죠. 궁금한 게 많죠. 뭐 오, 그러네. 근데 이제 40년이 지난 45세가 되면 질문이 10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한 대여섯 번 정도. 이게 질문과 웃음도 상관관계가 있나 봐요. 그렇죠. 많이 웃다가 안 웃는 것처럼.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제 물음표가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늘어나는 단어 세 가지가 있어요. 이제. 예. 원래. 원래 원래 그래 인마. 원래 그래 인마. 물론 그래. 물론 당연한 거야 인마.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원래 물론 당연. 야, 우리 어른들이 많이 쓰는 단어예요. 그리고 세 보니까. 가지가 이제 주로 생각의 교도소에서 사는 애들이죠. 아, 그러면서 이제 질문이 없어지니까.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중학교 시험 문제 백문이 불여일견이 뭐냐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예. 놀라운 답을 했어요. 100, 예. 100번 묻는 놈은 개만든다. 백문이 불여일견이? 여기 한자를 이제, 불을 문자를 들을 문자로, 볼견자를 개견자로 바꿔놓고,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야, 뭐, 상상력이 있는 친구인데요? 그래서 이 친구를 데려다 물어봤어요. 야, 너 어떻게 이렇게 기발한 답을 했냐 그랬더니, 예. 선생님 자기가 질문할 때마다 예. 물어볼 때마다 자기를 개 취급한다는 거예요. 아유, 선생님들이 잘못했네. 너 뇌가 있는 놈이냐? 뭐 머리는 깎는다만 쓰냐? 아, 선생님들이 또 이런 얘기하더라. 너 그 학원에서 안 배웠니? 뭐 이런 표현도 많이 쓴다는데. 머리 무겁잖아. 그거 왜 갖고 다니냐? 안 쓰는데. 내일부터 집에다 놓고 와라. 막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학생이 상처를 입는 거죠. 아, 이 친구가 뚜껑이 열렸군요. 근데도 굉장히 통쾌한 복수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웬만한 학생은 이런 답을 못하죠. 예. 아, 우리 상창교도인으로 전도를 해야겠습니다. 이 친구는. 그리고 이제 판사와 피고의 질의응답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무조건 이게 지금 우리 법정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참 이게 좀 아이러니해요. 예 아니요로만 대답하세요.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판사가 이제 피고한테 당신이 내가 지금 묻는 말에 예. 갔다 붙다 하지 말고. 예. Yes, or no. 예, 아니오로 대답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피고가 쭉 대답하다가. 예.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뭐, 흑백 논리로 풀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끔 희끄무리 하기도 하고, 누리꾸리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피고가 거꾸로 그럽니다. 판사님도 그럼 내가 물어볼 테니까 당신도 무조건 yes, or no로 답하라고. 멋진데요? 네. 근데 피고가 판사한테 뭐라고 물어봤냐면, 판사님은. 예. 요즘에도 부인을 계속 때리시는지요? 네? 그랬더니 이제 예 그러면 예나 지금이나 때린다는 뜻이고 아니요 그러면 지금은 안 때린다. 지금 안 때렸는데 옛날에 때렸다. 때렸다. 그러니까 판사는 구속될 수밖에 없네. 아우, 이거 예리한 질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질문할 때 가장 멍청한 질문이 단답형 질문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열린 가능성을 이렇게 놓고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는 질문을 던져야 사람들이 이렇게 뇌가 돌아가거든요. 재미난 사례 중에 하나가 또 담배를 너무 피우고 싶은 그 신자가 있었어요. 예, 신자. 예. 우리 상창교 신참조의 한 명인데 이 친구가 나한테
상창교주님. 네. 기도하는 도중에 담배 피워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오. 예, 이놈, 어디 기도하는 도중에 담배를 피우냐고, 응? 띠끼! 응. 안 된다 그랬더니 이놈이 조금 고민하다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럼 혹시 담배 피우는 도중에 기도해도 되냐고 그래서, 아. 기도해라 그랬죠. 오. 그러면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우리 상창교도인, 지금 보면, 우리 지금 담배 피는 상창교도인도 그렇고, 네. 그, 100번 묻는 놈은 개만도 못하다, 이 학생. 네. 그리고, 판사에게, 예, 아니요로 대답하라는 우리 피고인. 아, 역시 상창교도인다운 창의적인 발상입니다. 네. 아. 상상력, 창의력의 핵심은 질문이다. 응? 어제와 다른 질문을 던져라. 아. 그리고 이 물음표를. 응? 예. 이 물음표잖아, 이게. 이 물음표를 이렇게 거꾸로 뒤집으면 이게 낚싯바늘처럼 보이죠? 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잡는 고기를 바꾸려면 낚싯바늘을 바꿔야 되듯이. 아, 채비를 바꾸는 거죠? 그렇죠. 세상을 해서 내가 던지는 질문을 바꿔야만 내가 다른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역시 이런 사람이겠네요. 어제와 똑같은 고민을 계속 하면서 똑같은 질문 속에서 똑같은 고민만 하는 사람. 똑같은 질문을 던져놓고 다른 답을 기대하는. 응? 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인 거죠. 그래서 상창교의, 상창교도들은 늘 가슴에 손을 대고 이제 어제와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질문의 성격과 방향이 내가 예. 얻을 수 있는 답의 성격과 방향을 결정한다. 자, 네. 이쯤 되면 이제 상창교도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늘어날 것 같은데요. 네. 아, 저희가 헌금은 어떻게 해? 헌금? 현금은 이제 현금으로만 다른 교회에서는 11조를 걷잖아요. 예. 그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예. 우리는 이제 5일조만 걷든지. 아 이거 뭐 만에 50% 소셜 커머스도 아니고 50% 디스카운트해서. 자, 아, 질문만 바꿔도 예, 답이 바뀔 수 있다는 우리 상창교도에게 주는 메시지, 명쾌한 메시지였습니다. 제대로 된 질문을 하자. 네. 유형만 방상준의 체인징!